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국민 동의청원 알아보기 Q&A 세 가지 유익한 내용이니까 꼭 시청하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국민 동의청원이란? 국민 동의청원은 인터넷을 통해 국민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제출하는 청원을 말합니다. 모든 국민은 2019년 12월부터 국회의원의 소개 없이도 국민 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1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에 청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출 방법은? 1번, 국민 동의청원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2번, 청원하기를 눌러 청원서 작성 후 등록. 3번, 청원서 등록 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국민 동의 청원 주소를 퍼뜨려 30일 동안 100명의 국민의 찬성을 받음. 4번, 국회는 7일 이내에 청원 요건을 검토하여 공개. 5번, 국민은 본인 확인을 거쳐 해당 청원에 동의. 6번, 30일 이내에 10만 명 국민의 동의를 받으면 청원 성립. 세 번째, 처리 절차는? 첫째, 접수된 국민 동의 청원은 소관위원회로 회부. 둘째, 소관위원회에서는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보내거나 폐기. 셋째, 본회의에서 정부에서 처리해야 할 청원을 정부에 이송. 넷째, 정부는 청원을 처리한 후 그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 제가 이제 나이가 조금 더 어릴 때는 학생 때 이럴 때만 해도 청원이라는 걸 알았지만 뭔가 나랑은 상관이 없는 뭐 그냥 그런 이야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 주변에서 이런 청원을 이렇게 올리는 상황들이 많더라고요. 많아지더라고요. 만약에 필요하면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이용함으로써 세상에 많이 알려지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네,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영상들만 모아서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의 영상을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